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서영민입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독일 본에 있고요. 며칠 전에 여기서 열린 그 독일 베토벤 국제 콩쿨에서 우승을 해서 아직 여기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4주년, 5주년, 10주년까지 100주년. 네. 안녕하세요. 해금 연주가 김준희입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시대의 문화예술인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송 대표님과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모바일 매거진으로 앞으로도 5주년, 10주년, 20주년 쭉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리톤 김종표입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숨어있는 제야의 고수들, 멋진 아티스트들을 발굴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양한 소식을 알려주는 이 굿스테이지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구독자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한시진입니다. 굿스테이지의 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그리고 아티스트와 청중 사이의 다리 역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응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대무용가 차진엽입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힘겨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침체되어 있는 공연 예술계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소식과 또 예술가들의 활동을 널리 알려주시고 또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스테이지가 앞으로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며 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시 한번 굿스테이지의 3주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임주희입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연주자와 관객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 요즘 좋은 음악 잡지 필요성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올해 굿스테이지를 통해 관객 여러분과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연주자의 정보 전달에 주력하는 잡지를 넘어서 관객과의 소통에 앞장서는 모바일 예술 잡지 굿스테이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강보입니다. 먼저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이네요. 어느 날 문득 그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이? 그러고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그게 바로 굿스테이지였습니다. 핸드폰으로 공연계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서 프리뷰, 리뷰 등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굿스테이지가 공연계의 정보를 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 주신다면 저도 성실하게 제가 받은 문자를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성경입니다. 굿스테이지의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 저희 예술인들에게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사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굿스테이지의 좋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굿스테이지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용철입니다. 개인적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무 작업도 하고, 전통춤, 그리고 창작춤을 이 시대의 동료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5년, 10년, 그리고 30년의
굿 스테이지가 우리나라 춤 예술 발전의 다양한 정보 공유와 함께 그리고 그 각종 기사와 인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함께 느끼면서 이 시대에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시립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임지희입니다. 굿스테이지의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힘겨운 이 시기에 굿스테이지의 다양하고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공연문화예술계와 대중들에게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번창하시고 국내 최고의 문화 매거진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백석대학교 정덕기 교수입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굿스테이지가 한국의 문화를 주도하고 한국을 이끌어 나갈 그 큰 모바일 잡지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양성원입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계 공연 소식과 유용한 정보로 더 많은 사랑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 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좋은 무대, 아름다운 사람들의 굿스테이지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터넷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온라인 공연 예술 잡지 굿스테이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서울뿐 아니라 이곳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공연과 인물을 소개해 주셔서 아주 유익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매월 값진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편집위원분들께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0주년, 20주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굿스테이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스테이지 3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럽 베를린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 안무자이자 무용수인 정혜민입니다. 굿스테이지 매거진 3주년을 정말 축하드려요. 올해 뜻깊은 인연으로 인터뷰를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뭔가 꾸준히 계속 해온다는 거 요즘 같은 시국에선 더욱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멋있는 예술가들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주시고 옆에서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연출하는 전윤환입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후 코로나가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공연예술계와 모두 겪고 있는데요. 굿스테이지가 이 시간들을 세세하게 기록해주고 또 공연예술 옆에 함께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위안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음악감독 민환란입니다. 굿스테이지 3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용한 칼럼과 좋은 정보들로 저도 굿스테이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곤 하는데요. 앞으로 3주년 그 이상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성악가 최용석입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차승희입니다. 우리 그 스테이지에 그 창간 3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인터뷰 정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스테이지 구독자 여러분, 소프라노 강정아입니다. 굿스테이지 매거진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계 소식을 발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계시는데요.
2021년도에 저 또한 인터뷰로서 의미 있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도 응원의 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예술과 함께 아름다운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3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스테이지 구독자 여러분. 베이스 바리톤 윤종민입니다. 우선 구스테이지의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인호 대표님이야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로 오늘의 구스테이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넘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스테이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운스타학교 앙상블 홍민지, 김기은입니다. 구스테이지의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2021년 6월 호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인터뷰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3주년 축하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을 많이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스테이지로 인해 대중들과 문화예술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스테이지가 크게 번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미에서 활동하는 주의자 박종희입니다. 굿스테이지의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비19로 전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예술가들에게 많은 고통의 시간입니다만 굿스테이지 매거진을 통해 많은 소식이 앞으로 전 세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모바일 공연 예술 전문 매거진 굿스테이지의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굿스테이지를 이끌고 있는 선장, 지휘자 송인호 대표님, 뜨거운 열정과 헌신, 탁월한 리더십으로 문화예술의 새 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모두 36호를 발간하면서 좋은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 인터넷, 유튜브 팬들께 전해주셨습니다. 멋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뜨겁게 또 땀방울을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만들어주신 그런 공연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잘 전달됐습니다. 강원도 원주 문막의 UR컬처파크에서 하늘에 드론까지 띄우면서 생생하게 공연 현장을 중계해 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감동입니다. 좋은 무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 무대를 집중 조명해 주셨습니다. 커버스토리, 이 사람을 만나다, 이 공연을 마른다 등의 코너를 통해서 공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모습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혁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바일 문화를 예술과 결합한 쾌거입니다. 세계사의 모범이고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구스테이지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사상 최초로 문화예술 조례를 만들고 문화헌장을 통해서 문화기본권, 예술기본권, 음악기본권을 도민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힘겹고 어려운 공연예술계,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행정적, 또 법적, 경제적 그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영상도 제가 출연했던 우리 구스테이지의 모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스테이지의 헌신과 노력은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구스테이지가 이번 3주년을 넘어서서 30년, 300년, 3000년, 아니 전 세계 가장 큰 그리고 아름다운 장수하는 잡지로서 지구촌과 대한민국 곳곳에 예술 사랑,
그리고 음악사랑, 문화사랑의 큰 기운과 성취, 발전을 이루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굿스테이지와 송인호 대표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굿스테이지 화이팅입니다. 굿스테이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비평가 제주대학교 원종석입니다. 공연예술 전문 모바일 매거진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 근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는 스테이지가 있지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세상은 한 큰 무대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배우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술가는 무대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더욱이 좋은 무대 굿스테이지는 예술가들의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일으켜 세우고 외로운 인간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방시킵니다. 공연예술 전문 모바일 매거진 굿스테이지가 모바일로 소통하는 메타버스 문화예술의 최고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굿스테이지가 창간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창간되었고 역사는 짧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굿스테이지를 처음 접했을 때 시대를 읽는 그런 안목에 정말 놀랐었는데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로 보는 공연예술 전문 매거진으로서 창작자와 무대를 이어주고 아티스트와 관객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열정을 다해 가시는 굿스테이지의 가족 여러분들께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모바일 매거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스테이지 5월호의 그랜드 피아노 제작자로 소개된 서상종입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에 문화계의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전해주시는 창조적인 모바일 매거진에서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왕성한 활동과 성장에 축하드리며 3주년에 이어 3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우리 문화예술계에 알찬 정보를 많이 담아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에 위치한 오아시스아트홀 대표 안양모입니다. 굿스테이지 3주년 창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그 문화예술계에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도 좋은 소식 주시고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굿스테이지의 노력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저희 홀에 올 한 해 많은 연주자들이 찾아주셨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공간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갖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굿스테이지에서 저희 홀을 인터뷰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그런 덕도 좀 본 듯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풍성한 소식을 전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굿스테이지의 3주년 창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굿스테이지 창간 3주년 축하합니다. 저는 월드뮤직 예술가 및 세계 예술가 예필입니다. 지금 거기는 부산 광안리 바닷가입니다. 저는 굿스테이지를 통해 학창 문화예술의 소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굿스테이지가 앞으로도 10년, 20년 후 세계들에게 힘을 주면서 계속 도착하기를 기원합니다. 굿스테이지 forever!
축하합니다. 청간 선포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작가, 연출가이자 동서대학교 뮤지컬과에서 학생들과 뮤지컬을 공부하고 있는 박인선입니다. 항상 굿스테이지에서 좋은 소식, 좋은 기사, 좋은 리뷰를 통해서 업계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 교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굿스테이지가 벌써 3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5주년, 10주년을 지나서 더 긴 시간 동안 지금처럼 방송하고 활발한 활동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